안녕하세요. 2초 만에 문제풀기로 돌아온 연필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 용법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앞부분에 2초 만에 풀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쌤 투부정사 용법 검색하시면 세세하게 학습하실 수 있답니다. 자, 짜잔! 여러분, 오늘 풀어볼 문제예요. 제가 2초 만에 푸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하지만 먼저 문제는 항상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푸냐면요, 여러분. 보기를 보니까 지금 투부정사 앞에 누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 혹시나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세요. 볼게요. is, time, sad, love, like 중에서 happy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어디에 있죠? 그렇죠. 슬픈이라는 sad가 나와 있죠? 정답은 3번. 끝. 이렇게 푸시면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단축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보기를 쫙 봤을 때 투부정사 앞에 sad 정답 3번 하면은 2초 만에 풀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I am happy to meet you.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대요?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이런 뜻이죠. 자, 만나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이 되고, 또이 친구의 특이사항은 투부정사 앞에 지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졌네요. 자, 이 친구는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너를 만나서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투부정사 앞에 감정이 나와 있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친구 나와 있네요. 자, 그럴 때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알아놓으셔도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My dream, 나의 꿈은 is 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내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꿈을 보충 설명해주는, 그렇죠? 보어가 등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노래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 명사 역할, 주목보. 자, 여기 있네요, 보어. 자, 그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2번. 나는 have no time. 뭐가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자, 무슨 시간?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네요. 나의 숙제를 할 시간이 없대요. 자, 지금 time이라는 누구를 꾸며줬어요? 명사를 꾸며줬죠? 자, 또 노래 시작. 형용사, 능명사 꾸며. 자, 그럼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3번. She was sad. 그녀는 슬펐대요. 저왜 슬펐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서 슬퍼했다. 자, 뭐뭐해서 아까 보기랑 동일하죠? 뭐뭐해서. 자, 그런데 특이한 건 투부정사 앞에 지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친구 나왔네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4번. I, 나는 love, 사랑한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을, 목적어. 명사 역할 주목보. 목적어 여기 있죠? 자, 그럼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자, 마지막 5번입니다. They, 그들은 like, 좋아한대요. 자, 무엇을 좋아할까요? 음악 듣는 것을, 을, 목적어. 명사 역할 주목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자, 그러면 보기는 지금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인 거몇 번? 3번에 있네요. 정답은 3번. 자, 빠르게 한번더 연습하고 뒤에 투부정사 한번또 연습,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은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냈으니까 보기 중에서도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sad 나와 있는 3번이 정답. 이렇게 해서 2초 컷 하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다 틀리면 어떡하죠? 라고 불안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면은 시간은 단축하지만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겠죠? 너무 빨리 풀었으니까 뭔가 아닌 것 같고, 그쵸?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요. 빠르게 할게요. 나의 꿈은 이이다. 내 꿈이 뭔지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명사 역할 주목보. 명사적 용법. 나는 시간이 없다. 무슨 시간? 숙제를 할 시간.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는 명사 꾸며. 형용사적 용법. 그녀는 슬펐다. 그 소식을 듣고서 뭐뭐해에서 감정을 나타냈죠. 부사적 용법. 나는 좋아한다. 연주하는 것. 을을을 목적어. 명사 역할 주목보. 명사적 용법. 그들은 좋아한다. 듣는 것, 을을을, 목적어, 명사 역할 주목보, 명사적 용법. 그래서 부사적 용법인 거는 3번이 정답. 자, 이번에도 간단히 또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자꾸자꾸 복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쏙쏙 아시죠? 자, 투부정사의 용법 세 가지 시작.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자, 명사적 용법 시작. 명사 역할 주목보. 자, 주어는 주인공, 우리말에 은는 이가로 끝나고요. 목적어는, 그렇죠, 을을. 보어는 뭐 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 자, 형용사적 용법 시작. 형용사는 명사 꾸며. 그럼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는 명사 꾸며. 누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해석되는 친구들이죠. 자, 뭐뭐하기 위해서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원인, 뭐뭐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온 거 부사적 용법.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해석은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자, 지금까지 쭉다 나왔는데 요 3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네요. 그쵸? 제가 요거 넣어서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